라이브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노래 소리로 준비하려고 또 마이크도 좀 바꿨어요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지난번보다 또 어떤 좋은 소리가 나갈지 모르겠어요. 자, 첫 곡은 김연자님이 불러서 우리나라에 화제가 됐던 지금도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입니다. 또 아무르 파티라는 노래를 출발하겠고요. 일단 나머지 두 곡은 꼭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곡이기 때문에 신청곡으로 제가 두 곡 준비했습니다. 일단 첫 곡 출발하겠습니다.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.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고 살지.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. 모든 걸 잘할 순 없어. 오늘보다 더 난 내일이면 돼. 인생은 지금이야. 아모르 파티. 아모르 파티.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짓말이지. 말해 뭐해 손맛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.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.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이요 안 돼. 어떠던 한 번의 인생아. 연애는 필수, 결혼은 선택.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.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.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. 아모르 파티. 아모르 파티. 말해 뭐해 손바사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. 나이는 숫자, 마음이 진짜. 가슴이 뛰는 대로 가.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요 안녕. 왔다는 한 번의 인생아. 연애는 필수, 결혼은 선택.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.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.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. 아모르 파티. 아모르 파티. 아모르 파티. 네, 첫 곡이었습니다. 아모르 파티로 출발했습니다. 자, 이 노래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. 김현재 씨가 트로트의 정말 여왕 아닙니까? 근데 이 노래는 그 지금까지 불렀던 김현재 씨의 트로트적인 분위기를 싹 없애고 우리나라의 어떤 트로트의 장르를 한 번 더 여는 노래?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래서 좀 신나라고 첫 곡으로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. 다음 노래는 신청받은 곡이에요. 이 노래 좀 언니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인데 둘 다 사랑에 관한 가사가 들어간 노래입니다.
사랑은 누구나 다 한 번쯤 사랑을 다 하는데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주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똑같이 사랑을 하면 좋은데 사랑을 하면 항상 누군가가 더 많이 사랑하던가 아니면 누군가는 항상 그 사랑에 목을 매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도 너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건조하고 무의미하지 않을까 해봅니다. 좀 열심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예쁜 사랑하시고 제 생각이에요. 제 생각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세요. 그리고 남자는 좀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세요. 그러면 좀 예쁜 커플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자, 가사만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요. 안치환 씨가 불렀어요. 사랑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. 자, 한번 제가 이 노래를 불러볼 테니 가사를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유. 자, 사랑하게 되면 그대가 보고파서 오늘 너 이렇게 잠 못 드는데 창가에 머무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 그대가 보내준 노래일까 작은 어깨에 하얀 날개를 달고 그대 곁으로 날아오르네 월월 월월 날아가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으로 사람아 사람아
네, 안치환 씨 곡이었습니다. 사랑하게 되면 어떠세요? 가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항상 그 사람 품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? 자, 한 곡은 더 아까쯤에 제가 이렇게 찾았었는데 이 노래를 잘못 누른 바람이 없어졌어. 자, 다음 노래는 이 노래도 널 사랑해 라는 노래인데요. 란이 부른 노래입니다. 란. 란의 널 사랑해인데 이 노래는 누가 여자들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손을 예쁘게 손질하러 가잖아요. 거기 있는 그 친구가 언니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. 저 방송하시면 그 노래 좀 꼭 불러주세요. 라고 해서 마지막 끝곡입니다. 란의 널 사랑해. 자,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고요. 또 예쁜 마음 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길 바라면서 저는 이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지금
싫어.